자, 이제 다음 동작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테이블 포즈로 와주세요. 어깨 아래 손목 일직선이고 엉덩이 아래 무릎이 올 수 있도록 무릎과 무릎 사이는 주먹 하나 반 정도로 벌려주세요. 발뒤꿈치는 높이 들어봅니다. 이제 여기서 오른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콕 찍어 볼게요. 발뒤꿈치 높이 들고요. 이 상태에서 다리를 위로 올렸다가 골반 높이까지만 다시 바닥을 툭 치고 바로 올라올게요. 내려올 때는 천천히 툭 치자마자 바로 올라오세요. 그렇죠. 반복해 볼게요. 셋, 허리가 꺾이지 않게 허벅지 힘으로 들어볼게요. 넷, 허리는 꺾이지 않게 조금만. 다섯, 여섯, 일곱, 조금만 덜 들게요. 그렇죠. 여덟, 아홉, 열, 잘하셨어요. 무릎 다시 가져와서 왼무릎 옆에 단단하게 고정. 왼다리 뒤로 콕 찍어봅니다. 그리고 제가 봐드릴게요. 이거는 팔꿈치 살짝 구부리고. 무슨 운동이에요? 이거는 허벅지 힘을 쓸 수 있도록 허벅지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어깨 기대지 않고 복부 잡고 그리고 다리를 그대로 올렸다가 이 정도에서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허벅지 근육을 쓸 수 있게 만들게요. 그렇죠. 톡, 셋, 넷, 이 정도에서 바로. 다섯, 그렇죠. 천천히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잘하셨어요. 그대로 다시 무릎 구부리셔서 가져옵니다.